버터 수왕사에서는 소주꼬리도 직접 구워 만들었습니다. 이 안에 있는 그 술이 불을 때면 수증기로 올라가면서 김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. 증류하는 동안 내내 불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는 선물도 있었답니다. 실을변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 정도가 남아요. 이 남은 것을 여기다가 소주꼬리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불을 떼면서 이제 열에 의해서 이게 익어요. 근데 요즘 호빵처럼 이게 익었을 때 그 구수하고 아주 굉장히 담백하면서 구수한데 이것은 이제 간식처럼 이렇게 먹었습니다. 소주꼬리 허리춤에 붙은 왠지 웃음 짓게 하는 한 줌의 지혜. 이제 소주꼬리에 제일 상단에 찬물을 붓고 은근하게 불을 뗍니다.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? 마침내 한 방울씩 귀한 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한번 맛을 보자. 그 사이 시루변은 보기 좋게 이랬잖아. 익었습니다. 자. 스님은 제자와 시루변을 나눕니다. 그 옛날 스승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. 어때? 구수한데요? 구수하네요. 드린 정성과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적게만 느껴지는 귀한 술입니다. 수왕사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산행 끝에 물 한 모금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? 아, 좋습니다. 시원하다는 느낌 있잖아요. 찬물을 먹었을 때, 냉수를 먹었을 때 시원한 느낌 같이로 이 산에서 먹는 이 약수는 그런 그 시원한 맛이 있고 자연스러운 천연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. 고된 산행 끝에는 때로 뜻밖의 행운이 주어지기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주말에 시간 있으면 옵니다. 아. 갓 내린 술이 손님들에게 대접되었습니다. 아, 향자 좋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참기름도 좋고. 전에 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. 네, 솔 향. 예수님 그 이렇게 그 사찰에서 네. 술을 담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. 이 칠부 능선에 살면은 고산병이란 병이 있어요. 그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인데 이 곡차거든요. 곡차를 만드는 마음가짐은 참선을 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. 천년을 내려온 그 뜻을 알고 나니 완주를 감싼 저 첩첩산이 더 깊어만 보입니다.